주말 뉴욕 증시가 버냉키 효과에 하락 하루 만에 올라 다우가 만선을 회복했습니다. 또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은 당초 발표된 것보다 하향 수정됐지만 시장의 예상치는 웃돌았습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디플레이션 조짐이 보이는 등 미국 경기가 더 악화될 경우 연준이 시중의 채권 매입을 통해 대규모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총부채 상환비율, 즉 DTI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주택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참신함을 내세웠던 김태우 총리 후보자가 결국 거짓말 파문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잇따라 사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선 증시의 최리나입니다. 우리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다 지난주 한 주 내내 단 한 번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6거래 연속 내리막길만 걸어왔던 셈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코스피가 0.2포인트 떨어지면서 1729로 끝이 났었습니다. 그에 앞서서 미국의 다우가 만선을 이탈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장 초반부터 감지가 됐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 프로그램의 매도 우위가 겹쳐지면서 1720선도 장 초반 금요일장에서는 내주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유입됐고 때문에 1729까지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었는데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잭슨홀 미팅을 기다리는 관망 심리가 그 어느 때보다 두터웠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추가 양적 완화책이 나왔으니까 오늘은 방향이 좀 잡힐 것 같네요. 양시장 마감지수 지난 금요일장 기준 한번 살펴보죠. 네, 코스피는 0.2포인트만 빠져서 1729, 이것도 많이 끌어올린 겁니다.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460에 겨우겨우 턱걸이했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의 3거래 연속 매도가 조금 야속한 그런 코스닥 시장이었었죠.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장에도 한 170억 정도 팔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0원대 중반에서 끝이 났는데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경계감도 있었고 7월 경상수지가 일단 그 흑자폭 자체는 올 들어 두 번째로 가장 많았다고 하지만 이미 시장 선반영됐다는 분석이 또한 많았기 때문에 결국 조금 오르면서 끝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대만의 각권만 약간의 조정을 받았을 뿐 네, 일본과 중국 모두 다 이틀 연속 강세를 띄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또 제약산업을 좀 일으키겠다는 그런 정부 대책이 나오면서 제약주가 강세를 띄었었고요. 무엇보다 일본의 니케이가 1% 가까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결국에 9000선까지는 회복을 못 시키고 끝이 났는데요. 엔고에 대한 대책이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주말 보내면서 큰 폭으로 오른 뉴욕 증시 마감 한번 보죠. 네, 만선을 이탈하면서 네 자릿수로 줄어들었었던 다우가 이제 다섯 자릿수로 늘렸습니다. 만선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1150까지 정말 쑥 올라왔는데 3대 지수 모두 1.6% 이상씩 아주 비슷한 폭으로 상승률이 꽤 괜찮았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도 예상만큼 나쁘지 않았다는 결과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버냉키 효과 때문이었다라는 헤드라인이 많네요. 자, 자세한 글로벌 증시 이슈들 지금부터는 현지 목소리로 따끈따끈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인 뉴욕 특파원 한번 불러보죠. 이학인 특파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반등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잭슨홀 연설을 통해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든 다 하겠다는 발언에 힘입어 큰 폭의 반등세로 마감했습니다. 1만 선이 붕괴됐던 다우지수는 지난 27일 전날보다 164.84포인트, 1.65% 상승한 1150.65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역시 1.6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날 미국 상무부는 지난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당초 발표했던 연율 2.4%에서 1.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2분기 성장률 수정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높았고 이에 투자자들이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2분기 성장률 수정치를 1.3에서 1.4%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날 반등에도 불구하고 주간 단위로는 3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 지수가 0.62% 하락했으며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1.20%와 0.66% 떨어졌습니다. 월간 수익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다우가 8월 중 3.01%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4.48%와
3.36% 내렸습니다. 한편 이번 주 이곳에서는 S&P 500 지수가 1040m로 주저앉느냐의 여부를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는 1064.59입니다. 1040선은 지난 7월 잠시 깨진 것을 빼고는 지난 10개월 동안 지지선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만약 이번 주 1을 뚫고 내려간다면 지지선이 1010이나 1020으로 물러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은 허리케인 시즌입니다. 새로운 달을 시작하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060선에 지금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S&P 500, 1040을 깨는지 여부를 지금 월가에선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앞서 잠깐 잭슨홀 미팅 끝났는데 버냉키 언급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역시 뉴욕 증시 급반등 이유에 있어서 버냉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정리해볼 수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됐던 와이오밍주 휴양지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 심포지움이 지난 주말 끝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금요일에는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의 연설에서 주목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입니다. 그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약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디플레이션 리스크는 아주 적지만 현재 물가 수준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도움을 주는 최적의 수준을 다소 밑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미국 경제가 올해 남은 4개월 동안 더딘 속도로 성장을 지속하되 2011년부터는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그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부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와 함께 미국 경기가 더블딥 조짐이 나타날 경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통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준 내부에서 논의되어 온 네 가지 정책적 대안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방안은 정부 채권 등을 다시 매입하는 양적 완화의 재개, 초저금리 기조를 시장의 예상보다 더 지속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방안, 1.5에서 2%인 연중은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2%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 은행의 재할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 등 네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시장은 양적 완화의 재개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연준이 단호한 행동에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를 둘러싼 연준 내부의 의견이 존재하는 데다 설사 행동에 나서더라도 더블딥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현재 더블딥 리세션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거나 더 악화되면은 충분하게 돈을 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액션이 곧바로 나올 수 있을지 또 나온다 한들 더블딥을 완전히 막을 만큼 강력할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앞서 9월은 전통적으로 약세장이라서 좀 걱정된다라는 뉘앙스를 남기셨던 턴데 이번 주에 또 지표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이 지표들도 조금은 부진할 것이라 예상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월말 월초가 교체하는 주간인 만큼 제조업, 소비, 고용 등 지표가 잇따라 발표됩니다. 이들 지표 가운데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8월 고용 지표와 제조업 지표입니다. 오는 3일 금요일 발표되는 8월 고용 지표에서 실업률은 9.6%로 전월의 9.5%에 비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농업 부문의 전체 일자리는 임시직인 인구 조사 요원의 해고로 인해 10만 개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는 3만 개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일 목요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지난주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제조업 관련 지표로는 31일 8월 미 공급관리자협회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 8월 중 총 차량 판매와 제조업 수주 실적이 각각 발표됩니다. 미국의 전체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8월 ISM 제조업 지수 역시 전월의 55.5%에서 52.8에서 53.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8월 소비자 기대지수와 ISC,
ICSC 연세점 매출 등 소비 지표도 이번 주에 발표 예정입니다. 한편 화요일인 31일에는 지난 8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네, 최근 부진한 경기 지표에도 불구하고 버냉키 의장이 어떤 경기 회복의 버팀목이 돼줄 것이라는 코멘트 때문에 급반등했는데 또다시 안 좋을 지표 앞에 뉴욕 증시가 어떻게 반응해줄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어쨌거나 버냉키가 돈 풀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달러화가 약세를 띄었는데 달러 약세 때문인지 유가, 금값 모두 동반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 유가와 금값 역시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는 지난 2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1.81, 2.5% 상승한 $75.17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우려감이 희석되면서 원유 매수세가 증가한 것입니다. 유가는 이날 급등에 힘입어 주간 단위로 1.8% 상승하며 3주 만에 오름세로 전환했습니다. 금값 역시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지난 27일 12월 물 금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0.2 오른 온수당 $1,237.90를 기록했습니다. 금값은 이번 주, 지난주 동안 0.7% 상승하면서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자, 한편 미국 국채 10년 물 금리가 2.65%까지 급등하면서 국채 시장이 급락했다라는 소식도 더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이학인 뉴욕 특파원과 함께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주말 보내면서 뉴욕 증시는 급반등했습니다. 예상대로 최상의 시나리오를 보여줬던 뉴욕 증시인데요. 버냉키 효과의 다우가 만산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그에 앞서서 이미 닫혔었기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1730선마저도 이탈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우리 장 버냉키 효과에 어느 정도까지 하루 만에 올라가 볼 수 있을까요?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에서 조재석 부장 나와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지난주 내내 내렸습니다. 1720은 그래도 사소한 것이 또 뉴욕에서 다우가 만선을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0.2포인트밖에 빠지지 않은 것이 참 견조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예, 예. 뭐 지난주 국내 증시는 뭐 그 해외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유연이었던 것이 1720선에 턱걸이하면서 네. 그 지난주에 저점을 이렇게 지지를 예, 깨지 않았던 게 위안을 삼을 수가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고요. 뭐 지난주 사실 1700선 초반에서 빨리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사실 국내 증시만의 나홀로 상승을 좀 기대를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봤는데 네. 역시나 아직까지는 그 해외 지표의 이렇게 도움이 없이는 우리 국내 증시만의 상승세는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이게 지금 제가 몇 번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좀 나오고 있지만. 그 4월에도 보면은 올 상반기 내내 이런 그 장세가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 시즌에 기대를 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정작 실적 발표가 끝나면은 주가가 뭐 2월에도 빠졌었고요. 5월에도 네. 빠졌었고. 그래서 이번 이제 7월에는 좀 비껴가나 했는데 네. 여전히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지금 네. 뭐 조정세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원인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랠리가 지난 이후에 그 중간에 모멘텀, 상승 모멘텀이 없는 그런 모멘텀 공백기가 이어지면서 네. 뭐 벌어지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그 우리 국내 증시에는 또 외국인들이 뭐 시가총액의 한 40% 정도를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시장의 두 축은 외국인과 연기금인데요. 뭐 외국인이 사실 뭐 지속적으로 사주긴 했지만은 워낙에 해외 지표가 안 좋고 또 뭐 다우 지수가 1만 포인트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네. 뭐 더블 딥 얘기가 나오니까 외국인들도 뭐 좀 또 팔 수밖에 네. 없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고 해서 지난주에 뭐 이렇게 조정을 받았지만 네. 뭐 그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또한 그 지난주에 이제 그 버냉키 의장께서 그 잭슨홀 연설에서 그 미국 경제가 뭐 완만하게 되면 상승을 하고 있고 네. 뭐 내년도에 경제 성장률도 상승하려라고 이렇게 높게 다시 올려 잡았고요. 네. 또한 뭐 경제 지표가 좀 안 그 더블 딥 우려가 있으면은 네. 그 추가적인 양적 완화 조치를 이렇게 내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오늘은 그 1720선에서 미국 증시와 같이 뭐 좀
그 반등세를 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1720에서 이제 우리도 조금 있으면 오늘 내일 지나면 9월장을 접하게 되는데요. 9월 들어서 하지만 그 상단은 1800이나 1820 정도까지만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는 안 보는 건가요? 예, 일단 뭐 제가 그러면 그 우리나라 차트하고요. 네. 뭐 미국 차트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맨 위에 차트는 우리 국내 증시를 나타내는 코스피고요. 두 번째가 이제 다우존스 차트고요. 세 번째가 이제 중국 종합 차트입니다. 예. 네, 지금 올해 2010년 1월 1일으로 기준을 보면요. 네. 지금 국내 증시 1700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현재 1729포인트로 좀 올라 있습니다. 예. 근데 다우존스는 1월에 1500이었던 게 지금 현재 1150이었고요. 지난주에는 뭐 만선도 깨졌었고요. 네. 뭐 중국은 지금 3400선에서 지금 2700포인트대로요. 네. 한 뭐 연초에 비해서 20%가 넘게 이렇게 빠져 있고. 네. 중, 뭐 미국은 한 3% 정도가 빠져 있고. 그나마 이 국내 증시만 상승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증시만의 나 홀로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 미국이 다시 만 한 500선까지 정도 와주는 네. 그런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중국도 다시금 여기서 재차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뭐 이번 주에 미국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되지만 네. 미국 지표도 이번 주도 좀 안 좋으리라고 좀 예상이 되어 있고요. 네, 맞습니다. 또 뭐 중국도 이제 PMI 지수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것도 조금 아직 불확실하고 네. 또한 중국도 뭐 부동산을 잡기 위한 추가적인 뭐 금융긴축 완화, 금융긴축 정책 네. 이런 얘기가 지금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1800을 뚫는 그런 그 탄력적인 상승세는 좀 기대하기 어렵고 네. 다만 이번 주도 역시 1720선에서 한 1780선 뭐 이 정도 선의 박스권 장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네. 아유, 정말 언제까지 박스권일까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 경제 지표가 조금 더 확실히 좋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렇다 할 모멘텀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표를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중국에서 나올 PMI 지수, 중국 쪽 제조업 지수뿐만 아니라 미국 쪽의 제조업 지수 또 무엇보다 중요한 시장에 관심 갖고 있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번 주에도 안 좋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기 때문에 뭐 버냉키 효과 때문에 이래저래 하방은 좀 확보한 상황이긴 하지만 많이 올라가긴 상승 탄력이 보여지기는 역시 조금 어려운 주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하셨습니다. 자, 박스권에서 역시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낙폭이 좀 과대했던 그쪽에 이번 주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 지수는 좀 조용하더라도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지난주에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면 지수보다는 좀 종목에 집중을 하는 그런 장세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지수에 연연해 하다 보면은 지금 최근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거듭하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업종보다는 업종을 보면은 뭐 중국이나 인도 시장, 이머징 시장의 활성화에 기댄 그런 화학 업종이 아직까지 조금 더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겠고요. 네. 또한 최근에 종목별로 보면은 사실 그 외국인하고 네. 이제 자문사하고 그다음에 투신사, 연기금 이런 쪽들이 각자 선호하는 종목들이 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예. 연기금은 약간 보수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뭐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을 뭐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는 잘 안 올랐던 뭐 LS나 효성 뭐 이런 종목들을 뭐 기금에서는 뭐 지속적으로 많이 사서 올렸고 또한 뭐 모 투신사에서도 지금도 끊임없이 이렇게 사고 있고요. 네. 또한 뭐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중공업처럼 대우조선해양처럼 무거운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보면 뭐 기금에서 여전히 사고 있어서 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군도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요즘에 좀 그 투자자들의 가장 고민거리인 뭐 이제 IT주들은 네. 아직도 뭐 조금 시간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뭐 금요일날 인텔 CEO가 좀 안 좋게 네. 얘기도 했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차트도 뭐 바닥권에서 좀 헤매고 있기 때문에 있고요. 이제 기관이나 특히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워낙에 많이 쳐놨습니다. 공매도가 워낙에 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이런 쪽들은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 업황이 조금 좋아지는 3, 4분기가 가까워져야 좀 뭐 네.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또 이제 주말에 뭐 부동산 대책이 이렇게 좀
네.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도 그거 좀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예. 심리적으로 좀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지만, 가격이 완전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턴하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그렇죠. 어렵지 않겠느냐.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턴어라운드까지는 좀 기대하기는 아직 뭐, 시간적으로 좀 너무 빠른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그 주택시장 활성화가 되면은 약간의 기대 심리. 좀 나올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제 건설주라고 해서 다 버리는 건 아니고요. 네. 그나마 이제 M&A 기대감 있는 현대건설을 필두로 해서 삼성물산이나 대림산업, 네. 뭐 GS건설 이런 그 대형주들은 그래도 좀 뭐 입지를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도 많이 오르게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대형주들은 그래도 이번 그 단기적인 그 여전히 좀 관심을 좀 가져. 봐도 뭐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뭐 좀 가격적으로 10% 20% 올라가면은 네. 조금 이제 그때는 조금 관심을 조금 끊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건설주 심리적인 면 때문에라도 심리적인 개선 때문에라도 조금 더 오를 것 같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만 수익을 내고는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중장기적인 어떤 턴어라운드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셨습니다. 건설주하고 더불어서 은행주가 같이 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뭐 은행주들은 이제 국내 영향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해외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의 그 경기가 좀 좋아지는 상황이 보여야 뭐 같이 좀 올라갈 수 있겠고요. 이 뭐 주택거래 시장 활성화 대책을 한다손 치더라도 네. 기존에 물렸던 뭐 PF라든지 이런 쪽들은 여전히 올해 계속 대손 충당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은행주들은 아직 뭐 여전히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이라고 얘기하신 쪽이 IT 쪽하고요. 은행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괜찮은 쪽은 뭐 좋은 재료가 주말에 대책이 나왔었던 건설주 정도였던 것 같고 앞서서 이제 괜찮다고 얘기하셨던 쪽이 화학하고 조선 쭉 지난주에도 이 섹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예. 그중에서 한 종목 정도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 오늘 또 뭐 최근에 이제 하이브리드형 그 화학 회사들이 좀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제 사실은 뭐 LG 화학이나 뭐 그다음에 한화케미칼 이런 것들도 다 하이브리드형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코롱 인도 같은 종목들도 사실은 그 하이브리드형 화학 회사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SKC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네. SKC도 기본적으로 화학사업부하고 필름사업부를 영위하는 회사고요. 네. 이 화학사업부는 전방산업인 그 자동차, 가전, 그다음에 주택 분야에 들어가는 중간재에 들어가는 원료인 뭐 벤젠이나 에틸렌, 프로필렌을 만드는 그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고요. 필름사업부는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IT 사업부에 많이 쓰이는 디스플레이용 광학용 필름과 또한 태양전지용 필름을 그 만드는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는데요. 그 화학사업부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한 1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는데 최근에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전자사업부 호조로 매출이 증대해서 네. 예, 화학사업부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한 80% 정도 증가를 했고요. 네. 이제 최근에 가장 이 회사에서 돈이 되고 있는 게 그 폴리에스터 필름입니다. 폴리에스터 필름 아까 말씀드렸듯이 LCD용 노트북용에 좀 많이 쓰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태양전지용 불소수지의 필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재 이 회사가 약 그 폴리에스터 필름을 약 14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어서 세계 4위 정도의 수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쪽 IT용 필름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이렇게 점유율 한 30에서 4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그 또한 최근에 그 영업이익률이 한 30%대에 달하는 그 태양전지용 필름이 3분기에 생산이 돼서 현대중공업으로 이제 납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3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지려 보고 있고요. 네. 그 1분기에는 약 297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뒀고 그다음에 2분기에는 495억 정도에 거뒀는데요. 3분기에는 한 52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보유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지속이 되면서 사실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 뭐 이런 화학주들이 여전히 시장의 관심을 좀 받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차트를 한번 보면서 그 매수 가격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약간 조정받고 있는 그런 면이네요. 예, 사실 뭐 한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그 이제 모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매입을 해서 이제 5% 이상의 취득 신고도 했습니다. 네. 예, 취득 신고도 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외국인 기관이 사서 주가가 좀 올렸는데요. 네. 현재 금요일 29,800원이기 때문에 뭐 오늘 매수가는 한 29,800원 정도 수준에서
뭐 29,800원이나 3만 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목표가는 유이사가 올해 한 2,850원 정도의 주당 순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한 3,300원 정도의 주당 순이익이 예상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유이사가 퍼가 20배 이상에서 거래가 많이 됐었는데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유이사가 레벨이 됐지만은 여전히 이렇게 퍼가 좀 낮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뭐 내년 퍼에 한 12배 정도 적용을 하는 35,000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네. 손절가는 뭐 금요일 날 종가 장중 저가였던 한 28,500원 선 정도를 손절가 가격으로 두고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 수급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얼마 전에 급하게 오르기도 했지만 이 바로 전에 고점을 이미 뚫고 나서 지금 살짝 조정을 받은 위치에 있습니다. SKC 오늘은 얘기를 한번 들어봤네요.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 조재석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특정 뉴스를 갖고 그 뉴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업종군들 미리 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이 시간에 구리의 수급 차질 우려 얘기를 하시면서 두 종목 풍산하고 이구산업 얘기를 하셨는데 점검 먼저 한번 받아볼까요? 예, 일단 구리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 지난주 같은 경우는 경기 더블 딥에 대한 우려감이 좀 다시 재부각이 되면서 산업 저 소재들의 가격 하락폭이 좀 있었는데요. 네. 뭐 풍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리나 대부분 산업재들이 뭐 가격 상승폭은 좀 유지하는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풍산 같은 경우 좀 상승을 했지만 이구산업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여전히 수급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두 종목을 보자면은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도 좀 거래소의 대형주 위주의 접근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 네. 풍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좀 관심권에서 좀 멀리 하시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구산업은 사실 손절 가격 얘기하셨던 1,600원 근처를 깨진 않았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정도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이 종목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예,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코스닥에 있어서 좀 풍산 쪽으로 좀 관심을 집중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해서 지난주 언급하셨던 풍산하고 이구산업 관련해서 간단한 언급도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 새롭게 들고 나오신 뉴스는 어떤 건지요? 예, 뭐 오늘 부동산 관련 이야기도 많지만은 뭐 시장 영향은 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을 해서요. 예. 지난주에 화학 관련해서 대만의 포모사와 일본의 미쓰이사가 연속적으로 생산을 중단을 하면서 화학 원재료인 에틸렌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화학 업체들에 대해서 4분기에 뭐 실적 우려감이 좀 있다는 업황 자체가 그다지 밝지 않다는 측면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오히려 이러한 기사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좀 더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화학주에 대한 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이제 LG화학, 호남석유화학, 한화케미칼, 그리고 대한유화 등 종목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 호남석유, 한화케미칼, 대한유화 이 중에서 글쎄 시간 보니까 한 두 종목 정도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일단 뭐 그 에틸렌 가격 관련해서는 호남석유와 한화케미칼, 대한유화가 좀 관련이 있지만 화학주 네. 전반적인 대장격의 역할을 하고 있는 LG화학에 대해서 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3분기 같은 경우는 계절적 화학주들의 계절적인 성수기입니다. 또 계절적인 성수기를 앞두고 뭐 두 회사들이 생산을 중단을 하면서 3분기에 제품 가격 강세가 유지가 되고 하면서 LG화학의 원래 업종인 화학 쪽에서도 실적 부분에 좀 개선이 예상이 되고요.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2차 전지나 편광 필름이라는 좀 신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하반기부터는 좀 더 실적 호조세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볼리비아 대통령이 2차 전지 관련해서 LG화학 그 공장을 방문을 하면서 네. 뭐 2차 전지의 뭐 가장 강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좀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전일 그 미국 시장이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네. 일단 주가는 상승을 해서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1%권에서는 제가 보기엔 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목표가는
목표가는 38만 원 정도까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전고점도 훨씬 뛰어넘는. 예. 예, 그래요. 아, 만약 이 종목 지금 뭐 손절을 얘기할 땐 아니지만 만약에 또 미국의 뭐 2분기 고용 같은 것들이 안 좋아지거나 각종 경제 지표가 안 좋아서 꺾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감수해야 된다 보시는지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과 고점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지난번 저점 부분이 깨진다고 하면 일단은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가격대는 30만 원대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LG화학 얘기를 좀 한번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길게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한화케미칼은 저희가 차트만 한번 볼까요? 예,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도 역시 그 그 에틸렌 가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또 좀 중국의 태양광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세를 유지를 하면서 지금 5일선과 11선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 가격이 유지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매수를 하셔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매수가는 역시 1% 안에서는 잡아도 괜찮습니까? 예, 1% 정도 상승해 있는 부분은 지금 시장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좀 추격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에틸렌 가격 뛰는 거에 대해서 한화케미칼 그리고 더불어서 화학 대장주인 LG화학까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 신한금융투자상암지점 최승원 과장과 함께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8월 30일 우리 장 이제 막 열렸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가 10,000선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10,150선까지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자,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호재는 벤버넨키 연준 의장이 더블딥 가능성을 낮게 보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가 좀 더 안 좋아지면 무조건 풍부하게 돈을 풀어주겠다라고 약속한 점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외국인도 왠지 많이 사줄 것 같고 시총 상위 종목들도 바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동산 대책도 주말에 발표가 됐죠. 건설주 관련해서 은행주 움직임도 기대가 됩니다. 시초가 분석해드리죠. 네, 현재 코스피가요. 1748포인트에서 출발합니다. 약 한 1% 남짓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는데 코스닥도 467포인트 정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당장 77만 원을 회복하고 있고 코스코도 1% 넘게 뛰어서 49만 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현대차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네요.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이어지면서 14만 원을 회복합니다. 얼마 만에 보는 14만 원대인지요. LG화학도 저희가 좀 전에 차트를 봤었는데 1% 정도에서는 따라잡아도 좋다고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네요. LG화학 매수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따라잡아야 될 것도 같습니다. 자, 신한지주도 지난주 금요일날 소폭이나마 강보합 정도를 보여줬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있고요. 삼성생명도 오늘은 강보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조금 안타깝게도 자동차주 상승에 지난주 금요일장 동참을 못했었는데 오늘 1.4% 정도로 현대차보다는 아니지만 상승세에 동참을 해주고 있네요. 현대중공업도 지금 조선 쪽의 얘기가 계속해서 좋은 것들이 들리죠. 뭐 수주도 늘고 신규로 발주하는 배 가격도 뛰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1.5% 오늘 추가로 더 뛰입니다. 조선주가 상당히 견조하네요. 자, 한국전력도 신저가까지 장중에 금요일장에서 보여줬었는데 오늘 일단 3만 원은 회복시켜놓는 모습이고요. 자, KB금융 좀 봐주시겠습니까? KB금융이 오늘 3%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뭐 신저가까지도 근저까지 갔었던 KB금융이기도 하고 구조 조정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이미 2% 반등 나오기도 했었는데 사실 전에 차트에 비하면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서 건설주 관련한 대책이 나오니까 KB금융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듯도 싶습니다. 지주회사 LG는 오히려 오늘 조금 피로한 듯 보여지고요. LG전자가 1% 이상 더 뛰면서 97,1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이닉스도 오늘 1% 가까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SK텔레콤도 비슷하게 떨어지진 않습니다만 역시 경기 방어주들은 상승폭이 조금 낮다 하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역시 하이닉스와 비슷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1.5% 상승폭은 더 크고요. 기아차도 역시 현대차, 모비스와 함께 자동차를 오늘 잘 가줍니다. 자동차, IT, 금융 일부 종목들 다들 흐름이 괜찮네요. SK에너지가 오늘 무려 2% 가까이 낮습니다. 12만 6,500원까지 상승을 하네요. 주말에 보니까 뭐 관련해서 복수 추천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우리금융도 오늘 2.6%가 뜹니다. 오늘 특별히 신한지주 쪽보다는 우리금융 그리고 KB금융의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띄네요. 자, 다른 종목들도 거의 다 상승세에 동참하고 있지만 특별히 삼성물산 쪽도 한번 보죠. 역시나 건설주라는 데 주목할 수밖에 없겠는데 2% 가까이 역시 급등합니다. 부동산 대책 나온 것이
권익 효과하고 맞물리면서 오늘 아침 시총 상위 종목들 많이 급등시키고 있는데 건설주, 은행주 동반 오르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삼성화재 낙폭이 컸었던 보험주에도 오늘 매수세가 한 1%가량은 들어와주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현대제철도 오늘 2% 가까이 뛰면서 건설 대책이 나오니까 철강주도 함께 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기도 오늘 추가적인 반등을 해주고 외환은행도 일단은 상승을 하네요. OCI도 0.7% 정도 뛰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747. 네, 이 정도면 참 안심할 수 있겠다. 일단 정상적인 지수대로 돌아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1720에 있다가 1750까지 하루아침에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아침 출발 상황 전문가는 어떻게 보는지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팀으로 가서 원종혁 연구원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버냉키 효과 그리고 부동산 대책 역시 맞물리니까 지수는 괜찮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 17.59포인트 상승한 1747포인트고요. 코스닥은 5.75포인트 상승한 46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말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국내 시장도 좀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소폭 순매도로 돌아서가지고요. 마이너스 20억 원, 기관은 플러스 120억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면은 건설과 증권이 좀 플러스 상승세가 좀 높은 반면에 대부분의 업종이 좀 주도주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건설주들은 대림산업을 5%로 해서 대부분 강세를 보이고 있고 현대차 2%, KB금융 3%를 보이고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외국인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사주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를 예상을 했었었는데 외국인들이 빠르게 지금 매도로 돌아가는 것이 어째 심상치 않다 싶습니다. 수급이 오늘 왜 이런 건지요? 아직까지 좀 시장에 대한 자신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나중에 집계된 자료를 봐서 어느 쪽을 매도했는지 시장 전체를 매도한 건지 특정 업종을 매도한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지금 당장은 좀 순매도권에 있지만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주말 버냉키 시황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네. 주말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 새로운 건 없었지만 시장에 긍정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버냉키 의장의 더블 딥이 없다고 언급한 만큼 채권 시장에서 지나치게 쏠렸던 글로벌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9월로 놓고 보면 경제지표 부진은 좀 계속될 걸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런 유동성과 채권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 심리 개선이 주식시장 하단을 지지하고 반대한 데 일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10월 중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하고요.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시장에 좀 긍정적인 정책 변수가 될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내수 소비 확대를 위한 단기적인 기반 구축과 미국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9월 시장부터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외국인 수급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기조적으로 빠져나갈 유인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외국인들의 매도 지금 아직까지 뭐 방향을 못 잡은 걸로 보이고 아주 장 초반인데다 확인할 것도 많다 하셨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은 걱정하지 않되 일단 9월 들어서 조금 더 장이 좀 더 잘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큰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앞서서 이제 업종별로 금융 그리고 건설 쪽의 강세를 언급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뭐 전체적으로는 순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만 오늘 기관하고 함께 금융을 상당히 강하게 삽니다. 물론 건설 일부 종목들은 뭐 거의 5%까지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고는 하셨었는데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당장 오늘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것이 건설보다도 금융이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도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석하는 툴에 따라서는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시장의 반응은 금융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고요. 네. 특히 금융 같은 경우에는 PBR이 1 미만인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부각되면서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건설이 좋아지면 금융이 좋아지고요. 네. 금융이 좋아지면 기타 다른 업종도 좋아지기 때문에 좀 선순환 구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간다라고 보긴 어렵고 완만하게 지금보다는 주가 수준을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건설주 들고 계신 분들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야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대책이 구체화되고 대책이 실현이 되면은 이 건설주가 더 갈 수 있다라는 믿음하에 조금 더 홀딩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규제 완화가 좀 생각보다는 좀 좋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 주택 매수자가 살아나는지 아직까지는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네. 3, 4분기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매물 부담이 우선이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을 완전히 돌려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주식시장의 참가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택 매수자를 보면은 뭐 살 요인이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근본적인 요인은 좀 바꿔놨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대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같은 것이 M&A나 지주회사 관련해서 미리 올라간 점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차이가 났던 뭐 대린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 밸류에이션 갭 맞추기에 대한 수요가 들어갈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고 보시고 있고요. 네. 너무 기대 수익률을 높게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더 경기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네. 지난번과 같은 낙폭과 다시가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건설주가 다른 것보다 더 월등히 낮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반적으로 IT나 금융, 자동차 이런 것들이 좀 키 맞추기 하면서 서서히 움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종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대책 이후로 크게 건설주였던 수혜를 강력하게 돌려 세울 만큼 강하다라고 보진 않으시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출발 상황 분석은요, SK증권의 원적역 연구원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삼성선물 리서치팀으로 자리를 옮겨서 배신영 연구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원달러 환율, 여기에 보니까 약간의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버냉키 의장이 달러 약세, 역시, 쪽에 좀, 큰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달러화가 많이 공급되면은, 우리 오늘 원달러 환율도 하락 압력이 예상이 됩니다. 얼마에 출발하고 있는지요? 예, 전 주말 잭슨 회의에서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확대 기대 속에서 미 달러는 주요 통화에 대해서 하락하였고, NG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 물이 전일 대비 6.05원이나 하락한 데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이 8.6원 하락한 1188원에 지금 개장을 하여서 현재 1187.5원 기록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119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다가 다시금 그 다음 거래일에서 개장가는 1190원도 밑도는 지금 뭐 그야말로 출렁출렁 하고 있는데 말이죠. 벤 버냉키 효과 때문에만 보면 오늘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것 같지만 또 오늘 엔고 대책도 나올 수 있다면서요. 예, 오늘 내일 양일간에 그 BOJ와 일본 정부의 추가 금융 완화 대책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개입 실패의 경험과 미국과 영국 등도 그 양적 완화 확대 가능성이 높아서 공격적인 개입은 자제되면서 일단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달러엔의 급등락시에는 엔크로스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여타 통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버냉키 호재는 또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오늘 버냉키 호재하고요, 또한 엔고 대책하고 함께 좀 버무려서 외환시장 전망 종합적으로 한번 들어보죠. 예, 네, 주말 호재에도 불구하고 여기 환율은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고 CGS 프리미엄은 120bp대로 상승하였습니다. 버냉키 효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자산 회피가 약화되면서 금주 달러원 환율도 급등세는 제한될 것으로 보이지만은 불안한 대외 여건과 이벤트성 수요 기대로 하방 경직성이 확인될 듯 보입니다. 국내적으로도 외환 보유액 발표와 스왑 포인트 상승세 등이 하락 압력을 가하겠지만 M&A 관련 달러 매수세 기대 등이 지지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은 대외 호재로 하락세가 예상되지만 증시 동향 따라서 급락은 좀 제한될 듯 보입니다. 네, 자 무엇보다 오늘 또한 외환 시장만큼이나 관심 가는 것이 채권 시장인데 말이죠. 중장기물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미국 쪽에 보니까 버냉키 의장의 약속이 나온 다음에 10년물 그리고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거의 뭐 한 15bp 이상씩 각각 다 올랐더라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런 분위기라면 조정 받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전 주말 미 국채 금리의 폭등으로 금일 국채 선물 전일 대비 25틱 하락한 111.93포인트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월말 전 주말에는 그 월말 국내 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 심리와 은행권의 선물 매도가 출회되면서 채권 시장은 5년 이하 영역에서 금리가 소폭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월말에 국내 경기 지표 발표와 금리 레벨 부담으로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데다가 전 주말 벤 버냉키 의장의 더블딥 가능성 배제 발언으로 미 국채 금리가 폭등을 보임에 따라서 주초 채권시장은 단기 가격 급등에 대한 가격 조정을 심화시킬 전망입니다. 또한
주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채권시장에서의 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금리의 상승을 좀 압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자, 일단 뭐 금리 레벨 부담도 있는데다가 일단 더블 딥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면서 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은 엷어지면서 미 국채 금리가 일단 수익률이 크게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수급적인 면 그리고 여러 가지 경기적인 면에서 모두 다 채권 시장의 약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 배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가 1750입니다. 1720에 있다가 1750까지 터치를 했고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일단 강력하게 사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애매한 수급을 보면서 전략을 어떤 식으로 세울지 고민되실 텐데요. 지금부터는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원과 함께 오늘 출발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업종별로 보니까 버냉키도 버냉키인데 외국인들이 안 사주니까 건설주, 은행주, 철강주, 부동산 대체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장 초반에 지난 주말 미국 증시 강세 영향으로 외국인의 순매수 복귀 그리고 일정 부분 순매수가 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었는데요. 장 초반 현재는 외국인들이 지금 소폭 21억 원 정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의 영향은 일단 버냉키 발언에 따른 미국 증시 급등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미국 경제 지표들이 일제히 많이 발표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주말에 발표될 고용 동향 결과가 새로운 어떤 분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계심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유동성 측면에서는 최근 한국 관련 펀드로의 순 유출이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기대되는 부분은 이번 주를 거치면서 일정 부분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흡수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그 유동성 부분에서 한국 관련 펀드로의 순매수가 다시 순유입이 다시 제기가 되면서 외국인 매수도 일정 부분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 초반에 지금 주로 부동산 그 관련 대책과 관련된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IT나 자동차와 같은 기존 주도주의 어떤 반등 분위기, 반등 흐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흐름은 크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IT 자동차하고 조금 별도로요. 앞서 오늘 좀 강하다라고 얘기하셨던 부동산 대책 관련 오늘 아침 수혜주 3인방인 금융 그리고 건설 그리고 철강 관련해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은 물론 종목별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금융 쪽이 아닐까 싶고 건설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예상을 했었지만 이미 많이 올라온 또 건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의견도 엇갈리고 있고 또 뭐 철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함께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근데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메리트는 세 개 중에 어느 쪽에 가장 크고 좀 강할 수 있다, 지속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일단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금융주 강세의 원인으로 좀 그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일단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철강 같은 경우는 일단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면 철근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요인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금융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계속 약세를 보여왔던 상대적 부진을 보여왔던 수익률 측면이 반등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다만 그 요번에 부동산 활성화 대책 쪽이 은행의 그 본격적인 대출 수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은 다소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은행의 어떤 그 연체율 상승 이런 부분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좀 일정 부분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은행주들이 본격적으로
주도주군에 합류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다소 좀 불투명해 보이고요.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에서 계속 우려가 됐었던 불확실성 요인이 제거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것과 같이 그동안 건설주가 정부 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철강주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적인 수혜를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인데, 철강주의 어떤 모멘텀은 국내 쪽 이익 모멘텀보다는 네. 해외 쪽에서의 제품 가격 상승이나 중국 쪽의 어떤 모멘텀 변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국내 쪽 어떤 요인이 철강주에 일단 기조적인 어떤 흐름하고 연결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오늘 금융하고 건설 쪽에는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나름대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철강은 개인들이 많이 산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세 섹터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전략을 좀 각각 세워주시죠. 일단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 쪽은 정부 대책 발표에 따른 수혜 쪽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은행주들의 강세가 건설주와 함께 두드러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부동산 대책 발표가 예상보다는 좀 더 확대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수익률이 부진했던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반등 탄력 자체도 추가적인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떤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인 이제 화랑으로 들어간다라고 보기는 다소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주가 흐름 역시 탄력 자체가 기조적으로 지속이 되기보다는 일정 기간의 어떤 제한적인 수준에서 좀 그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IT 자동차만 좀 여쭤볼게요. 오늘 좀 어느 정도 IT 자동차도 함께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지만 시장의 질 자체는 괜찮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의 어쨌든 경기 둔화 우려는 좀 잦아들고 있지 않습니까? 버냉키도 약속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좀 씻어지면서 한국 관련 펀드에도 자금이 중장기적으로 다시 들어와 줄 것이다 라고 믿고 계신 것 같은데 경기 둔화 우려가 가셔졌다면 그야말로 IT 자동차를 지금쯤 아주 싼 가격에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일단 경기주나 우려 부분이 완전히 가셨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일단 버냉키 발언 자체가 향후에 이제 지표 경기가 추가적으로 악화가 된다면 양적 완화 같은 정책 수단을 동원을 해서 더블 딥이나 디플레 리스크에 노출되는 부분을 제거시키겠다라는 의미인데요. 네. 일단 그 발언 자체에서 전제 조건이 들어갔듯이 향후에 어떤 추가적인 악화가 가시적으로 확인이 됐을 때 네. 연준의 어떤 액션이 취해질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가장 이제 주식 시장의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그런 액션이 취해지지 않는 상황, 즉 경제 지표의 개선 과정이 계속 이제 유지되는 상황이 된다면 네. 현재 주가의 흐름이 곧바로 이제 상승 기조로 가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직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확인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게 될 월말, 월초 국내 경제 지표 결과에 따라서 연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할지 아니면 필요 없을지가 1차적으로 가려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쪽으로 갈 수 있다라 쪽으로 기대를 갖고는 있긴 하지만 지표 결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지표 결과 자체가 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흡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일단 시장 흐름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되 네. IT와 자동차와 같은 경기 관련 경기 민감 섹터 쪽에서의 어떤 주가 주도 현상이 지속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번 주 예정이 되어 있는 경제 지표 결과를 좀 확인하고 움직이는 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경기 민감주 이번 주는 좀 지나고 봐야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요. 그래서인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들도 오늘 예상 밖에 지금 순 매도를 소폭이나마 하고 있는 것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섹터별로 또 시장 전반적으로 이번 한 주 전략을 한번 크게 또 세밀하게 좀 세워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현재 코스피가 1750이네요. 제 HTS가 멈춘 것은 아니겠죠? 네, 1750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쪽에서 한 500억 정도, 개인 쪽에서 약 한 200억, 외국인에서 약 한 50억, 아주 소폭이나마 외국인 쪽에서도 사지 않는 가운데 프로그램과 개인의 오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오늘 일단 버냉키 효과 약발이 있을 때 차익실현하자, 짧게라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기관이 오늘 강하게 삽니다. 450억 가까이. 네, 이렇게 기관의 매수 때문에 1750까지 올라와 있는 겁니다. 부동산 대책 관련한 수혜주 3인방인 금융, 철강, 건설이 크게 오늘 움직여주고 있는 아침입니다. 전 잠시 후 마켓앤센점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